자, 리뷰 시작합니다. 이게 택배 오자마자 뜯으려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인보우 LED 들어오는 키보드, 레이저의 키보드. 이게 뜯겨져 있네요. 이게 무슨 바코드 찍으려고 그러지 일부러 찢었는지 몰라도 어쨌거나 미개봉 상태인데 하얀색 이게 찢어져서 왔습니다. 테이프도 여기 있고, 지금. 하나 또고. 자. 요거는 뭔 거냐. 바이퍼 8K. 이게 해상도가 8000K입니다. 8000K. 아닌데? 8000K보다 높은 거 아닌가? 8000Hz고, 보면, 이게 8000Hz고, 이게 DPI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뭐, 어쨌거나. 광고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뭐, 레이저 옵티커 마우스 스위치. 그리고, 여기 있네요. DPI가. 20K DPI에요. 20K니까. 2만이죠. 2만 DPI. 그리고, 여기 스티커가, 스티커인데 이거 한 손으로 보시게 하기가 좀한 손으로 어떻게 뜯죠 이거? 잠깐만요. 어차 어차 이거 뜬 테이프 뜯는 거 어이구 저 금방 뜯을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요. 두손좀 이용하겠습니다. 테이프를 이렇게 뜯는 순간 이것까지 뚜껑이 열렸어요. 열리고 어떻게 돼 있냐? 포장이 이렇게 깔쌈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내부 또 레이저 갈색 박스가 나오고 또 이것도 이제 열어주고 자 이게 무슨 재방송 아니에요? 뜯는 거 보이죠 이거? 잠깐만요. 두손 이용하겠습니다. 이게 뜯었더니 이렇게 이제 봉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또 쌓여있네요. 주머니에 짜잔. 마우스가 이제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얘가는 이거는 바이퍼 풀사이즈예요. 바이퍼 미니가 아니라 풀사이즈라서 남자 손에 딱 들어가요. 이게 좀 작은 미니 같은 거는 쓰면 미니 지금 쓰고 있는데 미니도 좋은데 이는 약간 이게 이거는 손가락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냥 손가락 여기 주먹 관절로 이게 살짝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시작부터 좋아요. 자, 요거는 이제 무지개. 아까 이거 어디갔나? 자, 요것도 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RGB 무지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LED 온 거. 안 나오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호. 잠시만 안 나오면 반품해야 되나? 잠깐만요. 나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무지개 그거예요. 이것도 사이노사 V2 버전 2. 이렇게 테이프가 있네요. 이렇게. 방금 그냥 박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무게 안 들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광고 보면 초록색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RGB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RGB라고 레이저 크로마 RGB 반짝거리는 거. 이게 딱 전기 끄고 보면 로고도 없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가까이 보면 이게 마크가 뭐예요? 이거니까 USB 꽂는 순간, 전원 꽂는 순간 반짝반짝 거린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키보드도 개봉 안 하려다가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개봉합시다. 잠깐만요. 이 테이프가 여기랑 여기 있어가지고 테이프 좀 뜯겠습니다. 잠시만요.
리얼 사운드 들리시나요? 이게 개봉기 ASMR입니다. 리얼 사운드 테이프 뜯는 소리. 새 제품 테이프 쓰는 소리가 바짝바짝 하는 소리 들리죠? 자, 테이프를 여기 뜯었어요. 이렇게 테이프를 여기 열어가지고 짜잔, 이렇게 비닐 껍데기가 덮여있고 이렇게. 이것도 그냥 봤을 때는 검정 키보드로서 RGB 아닌 것 같죠? 이것도 마우스처럼. 근데 이것도 전기를 꽂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이것도 말 그대로 레이저 크로마 RGB.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그 레이저 브랜드를 이렇게 딱히 선호하지 않았는데 한번 써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보드 뒤에, 키보드 뒤는 이렇게 생겼고, 예, 여기 있고 V2. 이게 그냥 키보드가 일반 사이즈, 많이 쓰는 일반 사이즈의 RGB 키보드로 보면 되고, 터치? 게이밍이니까 터치 좋겠죠? 터치 그냥 나쁘지 않아요. 괜찮, 꽤 준수해요. 준수한 편입니다. 아주. 아주 준수해요. 자, 이상으로 개봉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탄이에요, 3탄. 삐진 줄 알았는데, 맨 뒤에, 여기에 굳이 있었어요. 이렇게 딱 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뜯고 펴보니까, 이 스티커도 들어있네요. 여기 스티커가 이게 들어있고요. 키보드에 이거 하면. 그리고, 마우스잖아요. 마우스 빼고, 이거 보니까 이것도 테이프로 이게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이것도 스티커가 있나 봅시다. 스티커가 있을까? 스티커가 있는지 봅시다. 어? 얘도 스티커 나오는 거 봤죠? 스티커 얘도 주고. 자, 이거 사시면 키보드와 마우스에 각각 스티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